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3rd of May 2024,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ature cell. nature cell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도에 생긴 회사니까 50년이 좀 넘은 회사고, 줄기세포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1670원이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6,600원에서 12,6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이유는 지금 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텝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다가 좀 거절을 받았는데, 이번에 3월 달에 다시 재신청을 하고 6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그 기대감 때문인데, 이게 이제 신청을 했다가 그때 거절 받은 거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가 되는데 이제 임상상 유의성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원래 효과가 있는 약하고 이 약하고 이제 비교를 서로 해보는데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는 그 장기 추적, 그전에는 보통 1년 정도 했는데 그걸 2년,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상태까지 쭉 더 해갖고 결과를 보완을 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쭉 볼 때에는 통과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HLB 사태에 보듯이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제약바이오 쪽은 항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하도 많아갖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통과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6월달에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소액으로 분할 매수 조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소액이니까 뭐 일단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렇고 매출은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희망적인 건 올해 1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11.36이니까 비교적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매출은 204억, 213억, 194억, 그래서 200억 언저리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5억, 마이너스 89억, 마이너스 104억. 작년까지는 계속 적자였었다. 그리고 네이처셀이 좀 세력들도 많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긴 용인수지 쪽이니까 재테크 영어회화 탁구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도 가능하니까 회원 가입해 주시면 상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 날짜 경제 이슈를 보겠습니다. 고소득층 가계 씀씀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저소득층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 공문 대신 말로 대출 총량제 사실상 보완했다. 지금 대통령이 폐지한 문정부 정책을 은행권이 당국이 다시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 괴리는 컸다. 직구 헛발질 정책 실패했다.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